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흔청병원 김상범 원장입니다. 오늘은 무릎 절골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절골술 하니까 무섭죠? 뼈를 부러뜨린다, 뼈를 잘라놓는다, 뚝 하고 그냥 나무 조각을, 나무 막대기를 부러뜨리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사실은 절골술 하면 좀 안되고 그냥 간단하게 오다리 펴주는 수술, 일자다리 수술, 흰다리 수술을 하는 것이 좀 마음이 편하죠. 저도 그래요. 오늘은 이 영상을 돕기 위해서 또 나왔습니다. 고랑입니다. 고랑이. 고양이와 호랑이를 합친 의미죠. 언뜻 보면은 고양이처럼 보이죠? 고양이 해봐. 야옹.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호랑이요. 어흥 해봐. 어흥. 그래서 고랑입니다. 고랑아, 오늘도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해보자. 영어로 하면요, 절골술이 오스테오토미라고 해요. 오스테오토미. 그래서 이것이 오스테오가요, 뼈거든요, 뼈. 그래서 이거를 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토미. 이거는 좀 자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자르는 절이에요. 그래서 오스테오토미예요. 그래서 이거를 골절이라고 읽지 않고 절골이라고 끝에서부터 이렇게 읽어주는 거죠. 절골술이 됩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콜렉션. 콜렉션이라는 건 이제 교정해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의미가 좀 좋지 않을까. 또는 플라스티. 플라스티란 말은 성형수술이죠. 성형. 그래서 이런 의미보다는 성형 목적으로 이렇게 했으면은, 또는 이 재건, 리컨스트럭션. 이런 의미로 썼다 그러면은 좀 더 반감이 없고 받아들이기에 좀 편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오늘은 특히나요, 전치환술과 비교를 해볼게요. 전치환술은 무릎이 안 좋으면은 전체를 다 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관절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인공관절 치환술, 전 인공관절 치환술이라고 하고, 특히나 볼관절염. 뭐, 그럼 뭐냐면은 퇴행성 관절염이에요. 뼈에 생기는 관절염이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나이에 따라서 좀 비교를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골관절염이 왜 생기느냐라고 봐야 되는데, 그 바늘상 연골 때문에 생겨. 바늘상 연골. 바늘상 연골은 무릎 사이에 들어있는 구조물이죠. 이렇게 이 바늘상 연골이 무릎 관절 연골부에 가장 중요해요. 무릎에서 가장 중요한 연골을 지지하는 구조물을 하면 바늘상 연골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 근데 바늘상 연골이 생각보다 잘 찢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바늘상 연골 절제술을 해야 돼요. 절제술을 해서 안 좋은 부위를 제거해 줘야 되거든요. 제거하면 어떻게 되느냐, 더 찌어지고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제거를 해주게 되거든요. 이렇게 제거해 주고 나면은 이런 형태의 관절염이 온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절제를 하고 나면 무릎 관절로 가는 부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부하 분산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한쪽에만 계속 쏠리게 돼요. 한쪽에만 계속 쏠리게 되면은 결국 그 부하가 관절 연골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마모가 일어나서 결국은 골관절염이 온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특히나 오다리가 많아요. 유전적이죠. 우리 조상 때부터 조선시대에는 오다리다. 오다리가 되면은 한쪽으로 체중이 많이 지나가서 이게 오다리예요. 여기 오다리고, 여기는 그래도 가운데 좀 지나가죠. 이건 X자 무릎이죠.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래서 이 오다리가 조상들이 많고, 한데 이 바늘상 연골 안쪽에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연골이 이렇게 있죠. 근데 이 연골이 이렇게 찢어져서 팔이 되게 되면은 요거를 절제를 한단 말이죠. 절제를 하고 나면은 안쪽이 오다리가 더 심해지게 돼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바깥쪽보다 안쪽이 중요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바깥쪽보다 안쪽이 중요한 것은 뭐 때문에? 오다리다. 우리나라 인구의 대부분은 오다리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은 오다리다. 그냥 한번 딱 재보면 다 오다리예요. 그래서 오다리는 내반슬, 오다리는 안짱다리. 안짱다리. 안쪽이 휘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방향성 인구 절제술하고 얼마만큼 관절염이 올까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내측을 우리가 바늘상 연골을 절제하고 나면요, 내측을 절제하고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관절염이 30에서 60% 정도 온다고 그러죠. 내측은 30에서 60%예요. 꽤 많이 오죠? 꽤 많이 와요.
거의 3분의 1에서 3분의 2까지는 온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외측 같은 경우에는 여기죠. 여기는 12에서 40% 정도 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좀 적게 오죠. 30에 40이니까 3분의 1. 3분의 1까지 줄어드는. 참 신기하죠. 그 이유는 역시 오다리 때문에 영향이 있더라. 똑같이 절제를 했는데. 자,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내측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절제 쓰라고 대측 관절이 모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여기를 절제하고 나면 여기 관절이 모입니다. 여기 오는 것이 아니라. 근데 드물게 여기를 절제하고도 이쪽으로 관절염이 와요. 번져가지고. 뼈조각 같은 거 돌아다니면서 이쪽, 이쪽에 다 내려앉는 경우가 생겨요. 전체 관절염이 생기기도 하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까지 되면 무조건 이렇게 전치 안술, 인공관절술을 하셔야 되거든요. 어쨌든 그런 거 안 되기 위해서 할머니들 어떻게 치료를 해왔습니까? 보존력 치료를 해왔죠. 보존력 치료, 약 먹고 물리치료하고 주사도 맞고 다 합니다. 하이원에서 침도 맞고 등도 뜨고 다 하죠. 그래서 우리가 치료의 목적은 기능적 통증의 호전이에요. 그래서 골관절염이 조금 더 진행을 늦출 수 있으면 좋다 그래요. 완전히 늦추는 건 불가능하고 조금씩 늦춰서 좋아지자.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그리고 근력을 키우는 운동을 계속 하게 됩니다. 운동. 그래서 헬스장 가기도 하는데 할머니들이 헬스장 안 가죠. 재미없어요. 가더라도 그냥 자전거만 타시는데. 그래서 좀 걷기만 합니다. 또 걷는 게 재밌어 가지고 그럼 또 근력이 안 생기죠. 그래서 아쿠아 좋고 실내 자전거도 괜찮아요. 안 넘어지면 또 골절이 생기니까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수영장 가서 아쿠아 하시고 실내 자전거 그런 게 좋고, 굳이 헬스장 가시면 또 가볍게 운동하면 그런 게 좋다 그러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기능적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좋아지게 되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나이 들어서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전치안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되면 이거는 대표적인 관절 희생수술이에요. 내측과 외측을 다 교체해요. 여기도 안 좋아지고 여기도 안 좋아졌기 때문에 여기도 찢어진 거예요. 찢어져 가지고 양쪽을 다 인공관절로 바꾸게 됩니다. 고령에서는요, 나이가 많은 이제 우리 70세 이상 우리 고령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나이에서는 다른 수식에 비해서 가장 우수한 생존율. 그 말은 뭐냐면 가장 오래 버티고 결과가 좋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임상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보행. 자, 우리 고랑아 인공관절 수술했다 생각해봐. 그러면은 어떨 것 같아? 아프겠죠? 아프겠지만 그래도 빨리 걸어요. 인공관절 수술하게 되면은 다음날부터 걸었어. 다음날부터. 신기하죠? 왜냐면은 요거에 다 뼈를 시멘트로 이렇게 만들어서 넣어줘요. 이제 이런 거는 다 정리합니다. 여기다가 새로운 인공관절을 넣어요. 여기도 넣어요. 이렇게 인공관절을 넣고 요 사이에는 또 뭔가 이제 받쳐주는 게 있어요. 용골처럼 받쳐주는 구조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떠요. 공간이 떠서 인공관절 치안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 많으면 역시 인공관절이 최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젊은 사람이에요. 나이 많으면 무조건 인공관절이에요. 하지만 젊은 사람들에선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공관절을 하게 되면 활동의 제한이 온다고 그러죠. 운동도 하지 마라, 여행도 하지 말고 그냥 있어라 라고 하는 거죠. 또 인공관절을 하게 되면 뼈가 잘려나가죠. 운동이 잘려나가면서 모양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골 소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뼈가 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젊은 사람, 만약에 40대, 50대 했다 쳐봐요. 그러면은 활동이 많아지면서 결국은 이런 데가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서 닳고 하다 보면 결국은 재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10년 이후를 생각해보자. 10년 이후에. 그러면은 재치환술을 언젠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활동량이 많게 되면. 그래서 젊은 환자들에서는 재수술의 우려 때문에 결국은 우선적으로 고려되지가 않습니다. 60세 이하에서 한번 예를 들어보면 60세 이하에서 대퇴 경골에 관절염이 내측과 외측에 다 왔다고 봐요. 내측과 외측에. 그러면서 또
염증성으로 골관절염이 생겼어요. 골관절염이 생기면서 뼈에 괴사가 생기기도 합니다. 뼈가 내려앉아요. 혈관이 안 통하면서 그런 종류의 관절염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수술을 또 합니다. 절골수를 하는 거죠. 절골수. 이런 절골수를 해서 뼈를 벌려주는 수술까지 받아.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프다. 절골수를 10년 전에 받았다 봐요. 50세 때 받았는데도 계속 아프다. 그리고 약을 먹었다. 그런데도 계속 아프면 이건 어쩔 수 없이 60세 이하라 하더라도 수술을 해야 돼요. 정리해보죠. 60세 이하에서는 관절염이 심하다. 안쪽 바깥쪽 다 왔다. 그리고 곤욕치료 약 먹어도 안 된다. 그리고 절골수를 해도 좋아지지 않는다. 골괴사가 왔다. 등등에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전치환술 수술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우리가 적응증으로 전치환술은 무릎이 다 안 펴져요. 15도에서 안 펴져서 뻣득뻣득해요. 이런 경우가 절골수를 해도 안 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불구축이 와있을 때는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고요. 또 변형이 왔어요. 내반 변형이 왔는데 15도 이상이면 꽤 많은 변화가 있거든요. 왜 15도냐 그러면요, 우리가 절골수를 해가지고 우리가 벌릴 수 있는 한계 자체가 거의 15에서 16mm가 거의 최고예요. 그 이후에는 벌리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골절이 많이 생기고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외반 변형이 15도 이상 되면은 인공관절이 낫다. 그리고 또 증상이 있는 또 이게 앞쪽에 있는 슬개대퇴 관절염, 앞쪽으로 심한 거예요. 앞쪽으로 엄청 심한 관절염이 있을 때는 우리가 줄기세포 하기도 하지만 아예 인공관절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불안정성이에요. 전방 십자인대도 안 좋고 후방 십자인대도 안 좋고 관절염이 왔고, 이런 경우에는 십자인대 수술한다고 해서 관절염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럴 때는 그냥 인공관절을 하는 게 낫고요. 또 내외 예반으로 변형이 왔고 불안정성이 있게 되면, 관절염이 있으면 역시 이런 경우도 수술의 적응증이 대상이 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최근에는요, 전치환술의 결과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전치환술의 생존율이 많이 높아졌어요. 네, 이거는 많은 검증을 거친 임상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점점 더 아이가 옛날에는 70대 이상이었는데 아이가 좀 젊어지는 경향이 있으면서 결과도 좋아지고 있더라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65세가 거의 기준인데요. 인공관절은 65세가 딱 가운데 있는 기준이에요. 골관절염, 골관절염의 술식의 선택에서 나이의 중요성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65세 이하에서 젊은 환자에서 젊다 그래요. 65세 이하 다 젊습니다. 요즘에는 70세 이하 다 젊어요. 그래서 젊은 환자들에 대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은 관절 병변의 범위, 얼마나 범위가 넓고 얼마나 심하느냐, 그런 걸 봐야 되고, 임상 양상, 어떻게 아프고 어떻게 괴롭고, 또 무릎의 상태, 슬관절의 상태, 그리고 수술하고 얼마만큼 내가 운동을 할 것인가, 그리고 또 기능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생각해 가지고 우리가 65세 이하에서는 수술적인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다 고려해 봤을 때 가장 좋은 치료는 일단 절골술이에요. 1번은 절골술이에요. 1번은 절골술이 1번이에요.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제일 부드럽게 할 수 있고 뭔가 희생을 안 해도 되고 그대로 펼 수 있기 때문에 인공관절보다는 절골술이에요. 그 다음에는 반치환술이죠. 반치환술, 단일구액 치환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전치환술이죠. 뭐 순서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절골술, 그 다음에 차선은 단일, 이 두 개의 수술도 안 된다, 수술이 적절하지 않다, 이런 방법으로 하면 어쩔 수 없이 전치환술을 하게 됩니다. 어렵지 않았죠? 자, 고랑아, 오늘 영상 보니까 좀 이해가 됐어? 첫 번째가 뭐예요? 절골수요. 맞아.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뭐 해야 돼요? 전치환술이요. 맞습니다. 그래서 반치환술은, 단일치환술은 약간 어정쩡해요. 중간에 끼어가지고 형님과 막내 동생 사이에 끼어 있는 둘째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해가지고 전체적인 수술량에서 보면은 제일 작아요. 제일 작은 것이 반치환술, 단일구의 치인술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보면 이쪽 모양을 한번 볼게요. 모양을 보면 이 모양에서 60세, 65세 이하다.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절골술이 되겠고, 근데 이 모양에서 63세다. 63세인데 안쪽 바깥쪽 관절염이 닿았더라. 뭘 해야 될까요? 3번 전치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괜찮다 그러면은 놔두시면 돼요. 라인도 괜찮고 하기 때문에 놔두시면 돼요. 액자무릎이다. 액자무릎이거든요. 이쪽으로 체중 부하가 많이 들어가죠. 근데 바깥쪽에 관절염이 있더라. 바깥쪽에 관절염이 있더라. 그러면 절골술이에요. 이 절골술은 대퇴부를 쳐야 돼요. 근이 경고를 치는 것이 아니라 대퇴 원위부를 치는 절골술이 있어요. 이 절골술에만 액자가 됩니다. 이건 살짝 오다리 만들어주는 거예요. 액자무릎을. 여기도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관절염이 있으면 절골술. 절골술. 65세 정도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절골술은 우리가 70세 이하까지는 다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안쪽, 바깥쪽 중에서 한쪽만 안 좋으면 단일 외치 안수를 생각해보고 다 안 좋으면 전치 안수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이게 다 되셨습니까? 이게 안 되셨으면 케이스예요. 케이스 준비했으니까 공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골술이 좋은지 아니면 인공관절 전치 안수술이 좋은지는 케이스를 보고 공부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62세. 젊어요. 우측 무릎 통증이고 10년 동안 아파왔거든요. 관절염 약을 10년 동안 먹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약 드시면서 붓기도 하고 속도 쓰리고 힘들었을 텐데요. 최근에는요. 10분만 걸으면 엄청 아프고 땡긴다고 해서 선천병원을 방문하셨거든요. 관절 전문 병원에서 이미 진료를 받는데요. 인공관절 수술하라 라고 이야기 들었고 대학병원에서도 역시 인공관절 수술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천병원을 방문할 때는 이미 인공관절 수술 쪽으로 마음을 정하고 오셨더라고요. 자, 엑스레이 보실까요? 전장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오른쪽은 12도 정도 휘어졌죠. 여기가 오른쪽이에요. 왼쪽은 그나마 괜찮죠. 왼쪽 이 정도면 한 2도 정도밖에 안 돼요. 오른쪽 꽤 많이 휘어져 있습니다. 한쪽만 이렇게 휘어져 있죠. 자, 엑스레이 서서 찍은 엑스레이 보니까 왼쪽 간격은 넓어요. 오른쪽은 여기가 많이 좁아져 있죠. 뼈끼리 맞닿고 뼈가 자라나 있고 간격이 거의 없어 보이는데요. MRI 찍어보니까 방향성 연골이 까맣게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는 거의 없죠. 연골이 이미 퇴행성 변화돼가지고 10% 또는 0%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테두리. 테두리 연골이 우리가 관절 연골이라고 하는데요. 골 연골, 뼈 연골이라고 하죠. 이 관절 연골이 여기는 없어요. 매끈하죠. 입술이 없는 거예요. 입술이. 그래서 바로 그냥 뼈가 드러나 있죠. 여기도 이렇게. 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인공관절을 선택을 하셨어요. 인공관절 전치안술을 선택하셨는데요. 자, 여기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 엑스레이 보면은 이렇게 12도 정도고 나이도 62세 젊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더 있었죠. 반치안술 할 수도 있고 부분치안술이요. 아니면 여기 절골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 절골술이 이곳이 상당히 좀 위험한 것이 12도 정도 휘어져 있으면요, 우리가 교정각을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거보다 늘어나요. 그러면은 14에서 15mm 정도를 우리가 교정을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많이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은 골절의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죠. 그래서 절골술은 잘하면은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타나요. 왜냐하면 60세 초반이고 절골술 하면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왜 그러면 다른 병원에서 이렇게 인공관절을 하라고 하느냐 라는 것은 역시 골절의 위험성. 너무 많이 휘어져 있기 때문에 절골술을 하다가 오히려 골절이 생기게 되면 더 아프거든요. 더 아프고 합병증이 생기기 때문에 머리가 아파집니다. 환자분도 만족을 못하고 수술하시는 의사 선생님도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절골술은 패스를 한 거죠. 절골술 넘기고 반치안술을 할 수도 있었는데 안 한 것도 그냥 반치안술을 하게 되면 또 인공관절을 해야 될 듯 하니까 여기도 관절이 많이 있죠. 바깥쪽도. 그러니까 여기만 해가지고는 여기가 계속 아파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바깥쪽이. 그러니까 여기도 반치안술을 이야기 안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두 개의 병원에서는 전부 다 인공관절을 전체적으로 다 바꿔라. 오신 거죠. 사실 저는 이 경우에서 12도 정도 휘어져 있으면 절골술 합니다. 가능해요.
조심스럽게 하면은 충분히 절골이 가능하고, 여기도 안 좋은 부위는 줄기세포, 카티스템 가능해요. 예, 절골 수리하는 게 상당히 기술적으로, 테크닉적으로 좀 어려워요. 많이 벌리면 벌릴수록 골절이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 높아지기 때문에 위험한데, 저는 어쨌든 이 정도도 많이 합니다. 그 정도 했으면 좋을 텐데, 저도 이야기는 드렸죠. 환자분들한테 절골술도 가능합니다라고 했지만, 환자분은 이미 마음을 굳히고 온 거죠. 그래서 굳히고 와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했습니다. 나이가 젊기 때문에 앞으로도 너무 많은 활동을 하게 되면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쓰셔야 나중에 재치환술을 안 하게 되겠죠. 자, 두 번째 케이스 보시죠. 한살더 젊어요. 61세예요. 이분은 5년간 약을 드셨네요. 그리고 또 지방병원에서 임보사 주사도 받았습니다. 요거 예전에 이런 주사를 맞았거든요. 근데 하다가 이제 안 맞죠? 이런 주사도 맞았고, 진단명은요, 내측 연골 파열입니다. 남은 연골이 0%예요. 하나도 없고, 골관절염, 단계는 4단계, 최고 단계까지 다 왔죠. 그래서 연골 손상, 뼈에 있는 연골이죠. 관절 연골 손상의 크기는 무려 10cm가 돼요. 상당히 큽니다. 아주 심한 4단계라고 보셔야 되겠죠. 나이는 젊은데요. 자, 치료의 선택. 역시 세 가지가 가능하겠죠. 인공관절 전치환술이냐, 반치환술을 할 것이냐, 절골술 줄기세포를 할 것이냐. 자, 이세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엑스레이부터 보면서 보죠. 자, 여기 오른쪽 괜찮아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여기보다 약간 밖으로 빠져나가죠. 살짝 X자 무릎인데요. 한 60% 라인을 지나가요. 왼쪽은 35% 라인 지나가죠. 다리가 휘어지면 5도가 휘어졌어요. 자, 그럼 왜 5도밖에 안 휘어졌을까요? 거의 달라붙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분은 원래 무릎이 X자 무릎이에요. 이쪽으로 지나갔던 거죠. 이쪽으로. 이쪽으로 지나갔는데 여기 안쪽이 안 좋아지면서 좁아지니까 이렇게 좁아진 건데 사실 알고 보면 5도가 아니라 10도 정도가 좁아진 거예요. 10도 정도가 좁아졌다고 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X자 무릎인데 꽤 많이 벌어졌다가 좁아진 거죠. 엑스레이는 보시죠. 5도밖에 안 이어졌지만 단계는 4단계예요. 아까 전에 엑스레이도 보시면은 첫 번째 케이스 좁아져 있죠. 그래도 약간은 벌어져 있는데요. 두 번째 케이스 보시면 거의 다 붙었죠. 이러면 거의 4단계예요. 이 정도면 깻잎 한장 또는 두 장. 맞죠? 아주 얇은 깻잎 한두 장입니다. 종이 한 장밖에 안 들어가죠? 자, MRI 보니까요. 연골이 있어야 되는데 다 빠져나왔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있어야 되는데 다 삐져나왔습니다. 옆구리 살 삐져나오듯이 다 삐져나왔어요. 그러면서 내측인데도 동그랗게 이렇게 변형이 됐고요. 여기 보면 관절 연골이 없죠. 여기 회색 보이시나요? 회색 쭉 내려오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안 보이죠? 관절염 4단계죠. 관절염 4단계. 자, 어떤 치료 선택할까요? 고려사항은요, 본인의 재활의지입니다. 목발 보조기를 할수 있느냐? 이런 걸할수 있다 그러면은 절골술 줄기세포 가능하죠. 통증의 정도를 봐야 돼요. 또 수술 활동.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운동을 하고, 어떤 여행을 다닐 것이냐? 비용적인 부분도 생각해 봐야 돼요. 절골술과 줄기세포 카티스템을 같이 하게 되면 비용이 올라가거든요.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비용적인 부분이 부담스럽다 그러면 줄기세포 절골술을 하기 힘들고요. 또 목발 잡는 것이 힘들더라. 어깨가 아픈 분들이 있어요. 어깨가 아픈 분들이라든지 또뭐 여기 가슴 수술을 했다든지 뭐 하면서 상체가 안 좋아서 목발을 못 잡는 분들은 절골술을 하기 힘들어요. 그러면은 또 수술하고 난 다음에 나는 여행 안 다니겠다. 그냥 좀 집안 생활만 좀 하고 가벼운 산책만 하겠다. 여행 안 다니겠다. 운동 안 하겠다. 그런 분들은 그냥 인공관절 선택할 수 있겠죠? 또, 내가 인공관절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뭐 통증은 약간 있는 걸 감수하고 지내겠다. 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걸 선택했을까요? 이분은?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선택하셨어요. 자, 상당히 좀, 이게 좀 이상하죠? 충분히 나이가 너무 젊고 61세고, 절골술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다 드려 어떤 거 하시겠어요? 라고 장단점을 다 이야기해 드리는데
결국은 본인의 선택이죠. 바깥쪽도 이게 안 좋죠. 바깥쪽도 이미 관절염이 생겨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부분 인공관절, 반쪽만 하는 반치안술은 안 됩니다. 그걸 일단 제외시켜야 돼요. 이거는 제외시키고 두 번째는 결국은 절골술과 인공관절밖에 없는데 본인의 선택이죠. 비용적인 부분이 힘들었고 목발 잡는 것이 힘들었어요. 이분은 힘들고 여러 가지 활동 면에서 인공관절 전치안술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뭐가 정답이다, 오답이다 라는 건 없어요. 그 상황에 맞게끔 그리고 경제적 상황, 가정의 상황 등을 파악해서 본인한테 가장 알맞는 치료를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단, 수술하고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재활치료 열심히 잘 하시는 거 잊지 않아야 되겠죠? 자, 영상 보고 나니까 많은 이해 되셨죠? 맞지 않아요? 내가 어느 나이에 속하고 그리고 관절염이 어떻게 왔고 내 다리는 5다리냐 백자다리냐 일자다리냐 이걸 가장 먼저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이 그리고 변형상태 관절염은 어디? 그러면 답은 나와요. 뭐 해야 될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가셔가지고 선생님이랑 상의하셔가지고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은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박수로 마무리하죠. 짝짝짝짝.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